이 고기를 먹을 때는 체할까봐 강경젓갈을 먹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상을 고구마를 먹다가 조금 답답하고 체한다 싶을 때는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. 뽕 떨어지는 가창력 가요계 사이다 김호영 씨가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노래하는 대한민국 연산에서 함께하게 된 미스트로트 트로트 가수 김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너무 좋죠? 네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뭐라고요? 너무 예쁘다. 예? 아, 예쁘다고? 아, 감사합니다. 실물로 보니까 방송보다 좀 난 것 같죠? 아유, 고맙습니다. 에, 앵콜을 또 외쳐주셨으니까 한 곡 더 하려고 하는데 이 곡 들으시고 앵콜 한 번 더 외쳐주시면 더 신나는 곡으로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기억해주시고 앵콜 외쳐주실 거예요? 네! 좋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호해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어, 첫 번째 곡은 도찐 개찐이라는 곡이었고요. 혹시 미스트롯 보신 분 계실까요? 네, 거기서 경연 때 결승곡으로 작곡가님이셨던 불렀던 곡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연습생
연습 기간 8년을 마치고 처음으로 낸 곡이 있어요. 딱 100년 만이라는 곡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곡 듣고 지금부터 딱 100년만 더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딱 100년만 음악 주시죠. 자, 음악 스타트! 도찐 개찐 이어서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번째는 서비스 공짜리야. 넘치고 빠르시네. 김영수 좋아요. 아유, 너무 좋네요 오늘. 오늘 이게 고구마 색깔처럼. 일부러 맞춰 입고 왔어요. 저 3월 고구마 먹어봤어요? 아니요, 오늘 사가야겠네요. 네. 가봐, 내 이름 대만 하나 줄 거야. 고구마 사장님. 정말인가요? 이뻐해. 조금 전에도 이게
고구마 갖고 오고 그랬는데 사장님 어디 계셔? 김호연 씨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좀 선물 하나 주세요. 그럼 또 먹고 얼마나 소문내겠어. 비스트로 가서 친구들 동료들 서른애들 소문내가지고 하얀 밤에 만나야 돼.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이고. 그죠? 네, 고구마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이쯤 되면 젓갈도 좀 갖고 오고 하는데 대부지들이 없어 정말. 에이 이거 정말 젓갈 하나 이거 주지 않나 이거. 진짜요? 원래 죽겠지 강림 젓갈 이거 톡톡 이거 비싼 거 이거. 적도둑이잖아요. 젓갈 성적 김호영 씨는 젓갈 축제에 와서 두 곡을 노래하기로 했으나 한 곡을 더해줘서 논산 시민들에게 너무나 봉사활동을 잘하고 노래 선물을 주었기에 예 젓갈을 선물로 드립니다. 논산 시장 감사드립니다. 맛있게 먹자. 나도 동료님의 이준님 가져가. 앉으시는 줄 알았잖아요. 가져가 진짜 가져가. 근데 네. 저거보다 더 큰 거 있었겠네. 자 그러면 젓갈도 이제 선물 드렸고 어떤 드릴까 이번에는요?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곡으로 네 곡 묶어가지고 메들리로 달릴까 하는데 좋으세요? 그럼 지금의 10배로 즐겨주셔야 되는데 네. 자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같이 합창한다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자 합창하면 됐죠? 네. 네. 자 김호영 씨가 우리 트롯 메들리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발 좀 주세요. 가자. 예배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또 비상으로 가야 되는데 파이팅.